먼저 이런 사고가 나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현재로서는 수색 구조에 가용한 재원을 민간 합동으로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서 수색 구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실종자 가족들 지원에도 빈틈없이 지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관님, 현장의 구조나 실종자 수색에 좀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사고가 야간에 나가지고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, 지금 이제 선내 진입이 이제 음악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절단을 해서 이제 선내 진입하려고까지 해봤는데, 뭐 어구나 또 이중구조로 해가지고서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, 그래서 최대한 지금 선내 진입도 오늘 저 음악로를 절단해가지고서 우리 잠수사들이 선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지금 저 전복된 선박 분할하는 부분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실종자들이 대부분 지금 선내에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인가요? 뭐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선내 뭐 진술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선내에 있기보다는 배에서 이탈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갑자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순식간에 전복됐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, 뭐 배에 이전부터 뭐 고장이라든가 결함 이런 파손된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? 뭐 작년 4월에 진수된 배라 그러고요.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 수색 구조 구간이 끝나고 난 뒤에 배 인양하고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혹시 뒤집힌 선체 바닥에서 파손된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은 되나요? 그거는 지금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. 예. 예. 이상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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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